나라가 정해진 게 영국 런던이랑 체코 프라. 와, 야, 대박이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프라의 여행은 너한테 기대를 좀 할게. 우와! 웰컴 투 더 체코. 체코 예술이다. 이걸 맛있을 수밖에 없어. 솔직히 승패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지금. 체코 프라 화이팅! I love 체코! 지난주에 이어서 각각 체코와 이태리 여행을 설계하고 오신 두 팀의 여행 설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죠. 매 눈으로 공정한 투표를 해주실 판전단 100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 장의 티켓으로 두 나라를 갔다 올 수 있는 스타 후보 여행 하기로 지금 이 네 분이 함께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아, 좀 특별하게 블레싱 유가 좀 차트에 역주행한다는 거. 소름 돋더라고요. 블레싱 유가 역주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뭐요? 그런 역주행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3집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끄러워요. 예. 자, 근데 두바이 여행이 처음에 92표? 와, 92표. 너무 92표. 잘했잖아요. 셌죠. 근데 남부 이탈리아 걱정되는데. 왜? 아, 걱정이 왜냐면 이게 남부 이탈리아가 나폴리 쪽 맞죠? 그쪽? 네, 나폴리부터 시작해서 소렌토, 뭐 포지타노, 아말피, 살레르노까지 50km에 속하는 그 아말피 해안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남부 이탈리아도 새롭게 한번 느껴보시죠. 왜냐면 이탈리아 하면 다 로마만 가니까. 하지만 남부 이탈리아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느낌이 어때요? 97표면 솔직히 이게 정말 많은 표긴 한데. 아, 그렇죠. 너무 높아요. 근데 저는 사실 겁이 안 나는 게 지금 저희가 두바이 테리가 92표가 나왔잖아요. 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탈리아 남북 한 3배 좋았거든요. 이야. 그렇죠. 네. 저희는 두바이를 굉장히 이야.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한 270표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제가 가본 곳 중에 정말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탈리아 남부를 가지 않고서는 이탈리아를 갔다 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프리치는 프라하도 갔다 왔잖아요. 네, 프라하도 갔다 왔고. 이탈리아 남부 어디 갑니까? 아, 다시 간다면. 저는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짐 싸서 떠날 수 있다면 이탈리아 남부. 아, 좋아!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탈리아는 나폴리를 가봤거든요. 로마랑. 근데 그 나폴리아에서 먹었던 피자를 잊어버릴 수 진짜 맛있었어? 네. 너무 짰어. 100년 전 통? 100년 전 통? 100년 전 통? 시장, 시장 됐다! 됐다! 어? 저게 피자는 시카고 아닌가요? 아니죠. 피자는 시카고죠. 누가 이태리 피자. 아니죠. 야,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피자는 아는 맛이네. 그렇다면, 이선희 효린이야. 여기 두바이에서는 약간 별명처럼 우리 원샷 효린이 붙었는데. 네. 이탈리아에서도 원샷 볼 수 있나요? 아, 원샷보다도 이번에 제가 꽃을 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포기하신 건가요? 예? 너무 신이 나서 정말 춤을 안 출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낙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아말피 해안입니다. 오! 그거는 우리 규환이 형이 살고 싶은 동네 1위예요. 저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살고 싶은 도시 1위! 규셔널 지오그래픽. 또 그 해안도로는 정말 모든 전 세계에서 투표로 꼭 운전해보고 싶은 도로. 아~ 거기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정, 인정. 요거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정말 1위를. 근데 그 해안도로 되게 위험해요. 되게 좁아가지고. 아니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스타벅스 타고 돌아봤거든요, 거기. 진짜 위험해. 진짜 절벽이 막 장난 아니에요. 버스를 타서 잠깐 돼요. 잠깐 졸면 큰일 나. 알겠습니다. 버스를 타셔서 그렇고요. 왜 졸아요, 거기서. 야.
야, 어디든 졸면 큰일 나. 여러분, 제주도 해안도 졸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럼 다 함께 여러분, 남부 이탈리아로 전반전 떠나보시죠. 저는 여행이라는 거를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가는 거 말고는 사실 배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청아가 아직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진짜 이번 연도 초부터 비엔나 같이 가자 이렇게 계속 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내가 짜놓을 테니 와가지고 이제 합류를 해라. 아니 청아야 뭐가 불안한데? 그래서 여자 둘이 위험하지 않겠어?부터 시작해서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안전하게 방송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 방송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두바이를 거쳐서 아 이뻤어 이뻤어 아흔 두 표를 받았던 두바이 여기 타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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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로 타네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야 호수쇼 진짜 대박이었지 감동의 호수쇼 와 어떻게 한 거야 왜 저래 이게 한 바퀴씩 이렇게 덤블링 한 거래 10분, 10분. 재밌는데, 이거? 얼굴 재밌는데? 우리는 강이 대신 가고 이쯤 바다가 계세요. 아, 이거 다 아, 재밌어. 이건 좀 봐야 돼. 이탈리아가 보면 되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곳이 뭐 베니스 아니면은 뭐 피렌체, 밀란, 뭐 로마 뭐 이 정도인데 내가 그걸 읽었다? 어떤 여행 그런 블로그에서 남부 이탈리아를 가보지 않고서는 이탈리아를 갔다 왔다고 하지 말래.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1위를 한 곳이 있어. 어디? 거기가 포지타노, 아말피예요. 어? 나도 언젠가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그치. 생각을 해본 적이 나도, 있어. 나도 그래서 버킷리스트 중에 한 곳이 그 아말피예한 그 포지타노 뭐 그쪽이야. 로마 테르미니역에서 기차 타고. 진짜 우리나라 지도랑 비슷하네. 남자들의 성격이 똑같다잖아요. 술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성격급하고. 와! 이거지. 멋있잖아. 저기 혹시 이탈리아 남자분 옆에 앉아도 돼요? 우리 맞아 죽을 뻔했다. 여자친구가 있어? 아~ 나도 있어. 아, 왜 이래, 다들. 나 있어. 내 남자친구 저 사람보다 어깨 넓어. 내 친구. 저도 있어요. 훨씬 낫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의 상점이나 호텔. 이야. 오 마이. 야! 대박! 아, 드디어. 여기다. 뭐야, 그냥 바로
바로 숙소야? 내리자마자 바로 저 광경이 쫙 펼쳐지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사진에서만 보던 저기 보이지? 저기가 딱 포즈 타놓고 해안이야. 근데 배 타고 가면서 물이 너무 맑지 않아요? 맞아요. 네, 바보이 다 보여요. 나 이렇게 작고 귀여운 마을인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어. 여기 걸어다녀서 다 볼 수 있을 정도. 이쁘지? 그냥 보니까 너무 이쁘지? 와. 어머머, 멋있어요. 네. 진짜 예쁘다. 여기선 지금 우리는 정리해달라고. 브렉퍼스, 아침을 먹을 거예요. 간단하게 카푸치노와 크루아상을 먹을 거예요. 일단 메뉴를 내가 이탈리아어로 시켜볼게. 그래, 시켜봐봐. 헬로. 안 돼! 안 돼, 멋쟁이! 아, 정아 씨, 안 됩니다. 아니, 같은 조합인데. 잘생겼다가 뭘까? 잘생겼다 보자.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을 거야. 없어. 잘생겼다 없어. 브러시. 투 브러시. 카푸치노. 아니,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정신차린 거는 주세요. 아, 수영하고 싶어. 수영복 갖고 나올 걸. 얘 저 파인애플 튜브. 저 아줌 먹고 굉장히 탐나는데? 너무 좋다. 와, 저기 페들버트 탔나. 난 파인애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 아, 음식이 왔어? 이게 다예요? 와, 이탈리아는 하루에 1일 5식을 합니다. 네. 맛있겠다. 되게 재밌어. 약간 오렌지 향이 난다 싶더니 슈가 파우더랑 이 오렌지 잼이랑 아침에 진짜 기분 좋게 먹기 좋겠다. 근데 담백하다. 근데 부드럽고 담백하고 좀 속이 꽉 찬, 꽉 찼어. 이탈리아에서의 첫 카푸치노다. 마셔보자. 커피를 마셔야지, 이태리한테. 아, 먹을 줄 아네. 이게 카푸치노 위에 계피 올려져 있는 거 뭐야? 신나면 신나면 먹을 거야.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가 레몬이 유명하다 그랬지? 레몬이 굉장히 유명해서 레몬에 관련된 그 뭐지? 레몬 샤베, 레몬 사탕, 레몬 첼로 술, 레몬 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 스푼티노. 아, 왔다. 두르르. 두두두. 야, 근데 레몬 진짜 크다. 저거 진짜 맛있어. 그러면은 이 속에 지금 이게 다 샤벳으로 들어있는 거야?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가면 안 되겠다. 그렇지.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산유 강해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아, 아니에요. 저기 이탈리아 남부의 레몬은요. 껍질이 굉장히 두툼해서 산도가 좀 약해요. 네. 와, 진짜 맛있겠네. 젤라또가 저길 들어가네.
아셔. 아니요, 제가 신거 진짜 못 먹는데 약간 상큼한 정도예요. 아, 상큼하고 되게 크리미해요. 붙었어, 붙었어. 자, 참 맛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상큼해. 이거 상큼해. 저봐, 시잖아, 지금 시잖아. 아, 저는 원래 뭐라고요? 되게 못 먹어요, 되게. 아우셔 죽겠는데. 이거 아닌데 부드러워. 나 지금 눈 안 떼 숨 먹을래? 이게 지금 시간에 딱이다. 응. 약간 나른하고 좀. 이게 안심하고요? 이게 안심 표정이야. 민희 파랑 그래. 휘파랑 그러면 성공. 저기요. 코에서 땀 나. 나 사실 신고자 못 먹어. 이게 안 쉬다고? 이게 안 쉬다고? 아니 말과 표정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웃겨. 그리고 레몬 스키셔 양이 좀 작아. 혜인아, 여기 안에도 더 있어. 자, 이리 오시게. 자. 아, 진짜 잘 먹는다. 아, 진짜 잘 먹는다. 저 뒷골띵한데 저거. 잘 먹는다. 눈 뜰게요. 눈 떠봐요. 쌍꺼풀이 몇 개예요, 지금? 말 못할 때? 너무 커, 너무 생기셔. 그 샤벳의 약간 탁 터지는 그런 청량감이랑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같이 섞여 있어. 뭔가 입이 깨끗해지는 맛. 그래서 먹나 보다. 신나와. 아, 진짜 신나요. 그러면 이제 RIP로 가면서 에메랄드 동굴을 보는 거. 그치. 아, 동굴이 굉장히 그 너무 예쁘대. 와. 나 이거 몰랐어. 조명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유튜브 타는 거야. 아, 우리 조그만 유튜브 타는 거야. 여기다. 카메오가 다 했네. 아, 같이 안 가네. 같이 가. 같이 가네. 아, 같이 갈 줄 알았어. 포지타노에서 보트를 빌려서 네, 배를 타고 아말피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정말 곳곳에 명소가 정말 많아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 그 가장 멋진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이란 게 아쉬울 정도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 네. 어, 너 어떤 건? 뭔가 여기가 익숙해. 진짜로. 야. 아무래도 두바이군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바다가 더 익숙해. 사막보다. Many rocks. 우리 이런 데로 오다니 이건 정말. 정말. 버스 타고 가는 게 좋네. 저는 버스 타고 갔거든요. 저도요. 그 약간 멀미나요, 버스 타고 가면. 이번에 남한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회전에 라테드 몸만에 라모아세드 레스비 두주아 라페드 거짓말 디아다. 자, 아, 근데 여기 거리 걷는 것도 너무 이쁘다. 여기 예쁘다. 잘했어. 내가 먹는 거 기가 막히네. 그림이 좋아. 바로 튀깁니다. 맞아. 문어요? 저기 다 있어요. 오, 문어, 여기 그거 아니야? 가슴 갈리? 멸치. 이야, 진짜 신나. 멸치. 쌀가루, 쌀 전분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얇고 맞아, 튀김 맞아. 맛이 막 느끼하거나. 자, 방청객들이 갑자기 지금 술렁이 시작했어요. 오 마이 갓. 와, 튀겨! 다이빙! 한 개씩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마리.
튀긴 것 같은 전어 맛이에요? 고소해. 전어 맛이라고? 씹을수록 고소해요. 정말 봐. 난 물로 꺼져라. 이거 아니. 뭐야? 아, 내 스타일이야. 야, 레몬 큰 거 봐. 야, 이거 우리 그냥 튀김에 훈장 먹으라고 주는 레몬 지금 이만한 거지? 야, 얘는 튀김 맛이 좀 달라. 그래서 레몬을 줬나 봐. 아우, 이거는 미치겠다. 아, 그냥 대구살이 내가 먹었던 피쉬치킨이 제일 맛있어. 너 생각보다 양이 진짜 많아. 그 여행하다가 중간에 와서 가볍게 먹는 거. 사실 양이 가볍지가 않아. 또 이 예술은. This is special local beer. Special local beer. Lemon beer for you. Enjoy. Thank you. You're welcome. Cheers가 이탈리아어로. Sa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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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달달한 맥주 네. 같아요. 야, 이 돼지야. 야, 이 돼지야. 어떻게 알았지? 너 나 살찌고 빼줄 거야? 어떻게 알았지? 자, 원래 요거트가 또 유명하잖아. 아, 그럼요. 요거트 먹어? 요거트 먹어야지. 아, 나 요거트는 좋아. 아, 나 요거트는 좋아. 입을 약간 상큼하게 또 만들어줘야겠지. 김치가 뭘 안 해. 그래야지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상큼하게 만들어야지. 리셋. 네. 저거 뭐야? 바로 저기야. 저게 요거트 저거 레몬인데 또? 정말 레몬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는 거야. 계속 레몬이야 여기. 레몬 아치마, 레몬 그릇. 어? 저긴 다 레몬이야. 요거트 드시고 계세요. 요거트 어. 여기 맞아. 여기 is this yogurt? Yogurt with the fruit. The fruit in is very good because it's a local fruit. Yeah, okay. 이게 로컬 푸드고 요거트가 요거트 안에 프루트가 들어있대. 차오. 차오. 자, 볼게요. 여기 요거트가 엄마야 이거 젤라또도 있잖아. 샤베트고 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인 거야? Yes, yes. 여기 있는 이제 싱싱한 과일이 저기에다 들어가 됩니다. 야,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젤라또.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정말 매니 진짜. 와. 나 진짜 과일이 많아요. 진짜. 아, 신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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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니, 왜 숟가락, 아, 과일 포크로 먹고, 숟가락으로 요거트도 떠먹고. 야, 무조건 요거트랑 같이 먹어야 돼. 아니, 그리고 요거트가 살짝 살얼음이 얼어있어. 맛있지. 완전 맛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이게 또 그릭 요거트랑은 완전 다르네. 이게 신맛이 전혀 없고 그냥 굉장히 좀 요거트 쉐이크에 과일 넣은 느낌? 와, 나는 과일 진짜 좋아하고 요거트도 진짜 좋아하는데 나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먹거든. 과일이 너무 싱싱하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한국에 먹어. 떨어지고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 어, 맞아. 그래, 괜찮아. 떨어지고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은 거야, 알았지?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시간이 없어. 너 진짜 빨리 먹었대.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나 마음에 들어. 나 마음에 들면 원래 빨리 먹어. 그만 먹어. 안 되겠어. 아, 부럽다. 아, 진짜 다시 가고 싶다. 여기 분수대에서 뒤를 보고 딱 던져서 들어가면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는 전설이 있대.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야경 보러 갈까? 그럴까? 출발! 우와, 자전거도 누가 타네. 자전거, 바이크 많이 타요, 저기서. 아직 라벨루저 지역이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고 해요. 와, 라벨루저 찍겠어. 바다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곳이래. 근데 진짜 하늘이 가깝다. 그치. 저 성당은 완전 하늘이랑 닿았네. 공원 같고 정말 되게 조용한 숲속 같고 그래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가 그래서 또 음악의 도시래. 많은 음악가들이 사랑한 도시라고 아까 나오더라.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뭔가 영감 떠올릴 것 같아. 아니. 프라 보고 나서 보는데 오, 길 예쁜 거 봐. 야, 이거 미치겠다, 이것도. 여기 봐. 이 종소리랑 너무 멋있지? 날씨랑 하늘도 너무 예쁘고 레몬첼로, 레몬첼로. 따라라. 띠로리. 왜? 나는 여행을 가면 일단 계속 취해 있고 싶긴 해. 아, 카메라 꺼지는 순간부터 술. 허락해주시면 켜져 있을 때도 약간씩. 물통에. 제 거, 제 겁니다. 여기 술이 없어요. 목 칵테일, 목 칵테일인 줄 알고 싹 봤는데. 아, 이게 약간 취해 있어야지. 근데 이게 힘들어요, 해외 나가면. 드링크 리몬첼로. 알고서 말고. Don't drink much limoncello because you drunk. 예, 예, 예. 레몬첼로. 레몬첼로 내가 꼭 먹고 말고. 레몬첼로 내가 꼭 먹고 말고. 어? 프리 테이스팅. 프리 테이스팅. 프리 테이스팅. 컴온, 컴온, 베이비. 아유, 빈속에 먹어야죠. 빈속에. 와, 이거네. 아, 레몬첼로. 이거야, 레몬첼로.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 지역에서만 나는 레몬으로 만든 독주? 32도다, 32도. 이거 원액으로 마셔도 되는 거야? 야, 기다려봐. 내가 언니가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봐. 언니가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봐.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맛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신맛도 별로 없어. 달콤하게 부드럽게 나와. 내 생각보다 너무 안 신데? 약간 뭘 가미를 해주신 건가? 이게 안 좋다냐? 난 지금 속이 타들어가서 야 속이 다 깎여서 내 내장에다 녹을 것 같은 그 어우 야 내가 언제 안 좋다 그랬어? 부드럽다 그랬지? 오 마이 갓 아 진짜 술 잘 드시네. 그래서 좋아. 이 레몬첼로는 토닉이나 탄산수를 넣어서 먹으면 좀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성시경 씨 정신 차리세요. 성시경 씨 정신 차리세요. 너무 맛있어. 저거 무조건 다 불발려. 레몬첼로 술도 한 모금 먹어봤겠다. 한 병 샀겠다. 야경을 한번 보러 갈까? 로맨틱하게 가자. 저거 먹고 돌아다니면 너무 기분 좋겠다. 저 때부터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 살다. 도착이다. 빌라 챔브로네. 슝. 성문 같아. 지금 챔브로네
결장이 들어왔어. 이런 등도 너무 심부로네. 이름이 참 신기해. 짠. 저랑 등도 있고. 아, 네. 벽도 너무 예쁘다. 우와, 저 뭐야, 그림 같아. 오. 여기 되게 예쁘다. 어, 수국이다. 이게 목수국이야, 청아야. 와, 수국이. 아, 이런 빛깔을 처음 봐. 별장에 저렇게 산책할 수 있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성이었던 것 같아, 전생에. 1856년도에 내 집이었던 것 같아. 여기 거닐었던 것 같아. 굉장히 익숙해. 내가 이 조경을 다 이렇게 완성한 것 같은데 6시 20분까지 입장을 해야만 볼 수가 있대. 이렇게 정오만 보는 건 6유료? 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저 조각상도 너무 멋지다. 이 느낌. 너무 멋있지 않아? 저 하늘이 몰라요, 저기는. 청아야. 야. 너무 예뻐. 와. 여기 너무 예뻐, 이게 뭐야. 술에 취하고 경치에 취하고. 이 청아 운다, 이제. 정말 너무 예뻐. 나 소리 지르고 싶어, 어떡해? 야, 저 하늘 색깔 어떡할 거야. 아, 정말 너무 예쁘다. 아, 아니,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몰랐죠. 내가 나들어 댕겨야 돼. 진짜 어쩜 저렇게 해안선이랑 하늘이랑 경계가 없을 수가 있어. 저거 진짜 실제로 보면 얼마나 진짜 예쁘겠어. 세상 살면서 화면에 조금씩도 바뀌어. 진짜 20%도 안 나온 것 같아. 진짜 예쁜 막 그 살구색에다가 지금 이제 인디언 핑크로 변하고 있어. 야, 어떻게 이런 곳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근데 진짜 우리 정말 아, 또 울어, 여배우들. 축복받았어. Bless you. 축복받았어. 야, 여기만 솔직히 한 달 보고 싶다. 내가 꼬시길 잘했어. 꼬셔줘서 고맙다. 고맙다. 아, 자. 아, 너무 좋아. 사실 굉장히 스포츠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보면서 야, 저기 자전거 타는 남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달리고 싶은 도로로 유럽에서는 1위래요, 저희가. 이태리 남부가.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유럽은 젊었을 때 가야 된다. 왜냐면 많이 걸어 다니고 보고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어렸을 때 34살에 갔잖아요. 그럼 한참 애기 때. 한참 애기 때. 한참 걸을 때. 애기 때. 때. 정말 똑같이 저기 남부를 그 버스 투어에서 이렇게 갔었는데 정말 거기 너무 이제 막 석양 지는 거 보면서 너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 기분을 너무 알 것 같아요. 예. 아까 그리고 레몬 샵에 나왔었잖아요. 레몬이 왜 이렇게 커, 이 동네는. 정말 커요. 여기 이걸 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아, 근데 안 쉬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맞아. 에? 안 쉬다 그러면서 진짜 안 쉬다 그러면서 눈을 못 떠는데.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절대 안 쉬어요. 아니, 제가 근데 이탈리아 남부에서 생산된 레몬은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서 네. 산도가 적다고 해요. 다른 레몬이. 근데 그 레몬은 산도가 좀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 차가워서 그랬어요. 차가워서 제가. 막상 저거 다 이빨이 먹고. 약해요. 막상 저거 다 먹고 갈 때. 야, 우리 이제 갈까? 우리 이제 보고 갈까? 아니, 그 라벨로에서 우셨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되게 울 것처럼. 레몬샵에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네. 울었네. 근데 저는 아까 보면서 아침 조식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쭉 보니까, 쭉 드신 거 보니까 약하진 않았네요. 아침이 셌으면 안 됐었네. 그죠? 조금씩 많이 먹어야 힘들었던 게 저 뒤에 이제 체중이 3kg가 불었죠. 네. 하지만 효림 씨는 불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죠. 얘는 빠졌죠. 예예예. 예. 얘는 원래 먹던 것보다 적게 먹는 거예요. 하루에 5끼는. 아니 7끼 먹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네. 하루 5끼를, 제대로 된 하루 5끼를 도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식으로. 푸드파이터세요? 진짜 부파인가 봐. 다음 V 시작까지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자, 볼까요? 자, 일단 뒷부분이 좀 빼야 돼요. 예. 보시죠.
아, 저걸 타는 줄 알았는데. 아, 우리가 본다. 백글트님 이번에 어떤 건가요? 크루즈 여행. 다음 편. 배틀 여행. 크루즈. 노르웨이 크루즈 편. 크루즈끼리 배틀 하는 거야. 좋잖아. 오늘도 또 탈 거 많다며. 그렇지. 타고 또 뭐 젤라또를 먹고 바로 오픈 택시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가겠어요. 이야. 와 귀엽다. 근데 귀엽다 귀엽다. 오픈 택시? 네. 어머, 웨딩카 같다. 갔다 올게요. 야, 이거, 이거는 좀 봐야 돼. 우와. 리프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조금 더 풍경도 좋고 자연을 조금 더 만끽하라고. 아, 혼자서. 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네. 아, 좋겠다. 아, 자, 여기서 여자는 잡아주고 남자는 안 잡아준다고 해요. 아, 진짜 안 잡아주세요? 저 리프트를 탈 때 남자는 안 잡아줘. 어머, 약간 남자는 안 잡아줘. 안 잡아줘. 안 잡아줬어. 여기 찌었어. 야, 청아도 안 잡아줘. 안 잡아준다 청아야. 나 잡아줬어. 누가 얘기한 거야? 진짜 행복해, 봤어. 저게 뭐라고 그렇게 좋더라고. 나 잡아줬어. 청아야. 나 잡아줬어. 너 끼부렸잖아, 임마. 청아 씨. 아, 드디어. 와, 이거 정말 근데 신기하다. 여긴 정말 약간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산토리니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 팀은 되게 뻔뻔하네. 분명히 엄청 뻔뻔해. 자, 내립니다. 우와. 와, 여기 원래 물 아, 물 색깔이 원래 미치는구나. 우와. 여기 난관 받은 거 아니야? 여기 완전 다리 묻은 거.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여기가 태양을 품은 산이잖아. 태양을 품은 산. 우와, 여기 건물이 다 하얀 이유가 햇볕이 굉장히 강해서 그 햇빛을 반사시키려고. 아, 너무 덥지 않게. 어, 다 하얀색으로. 야,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예쁘더라, 올라오는데. 대부분 다들 좀 아기자기하네요. 네, 맞아요. 여기 젤라또 가게가 되게 많아. 근데 그중에서 정말 유명한 곳. 이 젤라또 밑에 그 콘으로 먹을 때 과자 있잖아. 그거를 진짜 만들어서 팔아. 직접 구워서. 사람 봐. 여기다. 사람다운 뭐.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젤라또.
젤라또 가게라고 하는데. 오, 맛있겠다. 아, 엄청 얇아. 아, 와, 저, 아 저기에. 아, 어떻게 하냐, 저거. 여기 가게가. 뭐야, 저거? 냄새 상관. 저거? 저 뾰족한 거. 그걸로 저 콘을 이걸 만드는 거야. 얘는 이 과, 그, 이것까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와플 콘 자체를 구워서 저렇게 주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 만들어져 있잖아요. 와, 저건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나 이거 모르겠다. 이게 뭔지. 나는 그냥 색깔 보고 고를래.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 되겠네. 그거야. 오늘 판타지아 드 카프리 and yes, 콘. and FK.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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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yes. 대박. 바로 말로. 아 대박 사건. 대박. 이건 진짜 이 젤라또가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싸더라고요. 나 이번에 와서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 맛있다. 카프리 맛있다. 되게 부드러워.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초콜릿이 칩이 아니라 이렇게 편으로 얇게 썰려가지고 바삭바삭해 막 부서져. 과자 빨리 진짜 먹고 싶다. 과자 맛도 궁금해. 과자가 생각보다 되게 단데? 이 과자가 사실 우리 아이스크림만 먹고 좀 버리잖아. 근데 여기 일단 진짜 부어준다는 게 좀 특이한 거지. 그리고 과자가 한국 과자들보다 훨씬 달아. 내가 아까 와플만 먹어봤잖아. 맛있어. 솔직히 하나 더 먹고 싶다. 상큼한 맛으로 하나 더. 기술이 좋아. 아 맛있다. 맛있네. 야. 인베르토 광장. 나 이거 책에서 봤어. 아, 여기입니다. 네. 네. 아, 네. 역사가, 제 기억으로 100년인가 200년인가 막 그랬네. 지금 우리가 가는 피자집이 200년 됐대. 1780년인데, 그때쯤 만들기 시작해갖고, 벌써 가게가 200년이 됐네. 진짜. 저기 있다. 1780년 써있다. 두근 찾았습니다. 마르게리타라는 피자 이름이 생긴 이유가 움베르토 1세 와이프의 이름이 마르게리타. 그래서 1889년에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대요. 이게 이탈리아 국기 색깔을 다 넣고 싶었고. 저희 무조건 맞아요, 1인 맞아요. 1피자 해야 돼요. 이탈리아에서는 원래 1인 1피자인데 1인 1피자 1인 1피자 1인 1인 1피자 1인 1피자가 아니라 아니 1인 1피자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지, 맥주를. 네, 아까 그 기방시랑 저기 좀 너무 그래, 저렇게 저렇게. 먹어볼까요? 피자는 손으로. 가볍잖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와, 버섯향 장난 아니다.
튀김은 달라. 국물이 막 흘러요. 아, 너무 맛있지. 어, 싸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국물이 막 흘러요. 야, 진짜 국물이 있어.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데서 먹어본 이 이런 피자는 맛은 있지만 뭔가 장식을 많이 한 느낌. 근데 얘는 정말 심플하고 노멀한데 그 피자의 향이 그냥 피자가 그냥 꽉 찬 느낌. 아무것도 없는데. 1인 1피자, 1인. 1인 1피자? 1인. 1인 1피자가 아니라? 아니, 아니. 1인 1피자. 저기 가면 1인 1피자도 할 수 있어. 아니. 아, 캐릭터야. 1인 10피자 정도. 그런 데만. 자, 어디 가시지? 1인 1피자 아니야. 1인 1.5피자야. 어, 1인 1.5피자. 와. 고가구하기. 아, 맛도 진짜. 평화는 가위를 낼 거야. 자. 가위바위보! 마지막 한 조각! 와. 아. 진짜 눈물 났겠다. 야, 너 어제 나한테 가위 내라고 해서 내가 가위 냈잖아. 이렇게 상세판을 거들면 돼. 맛있어. 야. 우리 이거 먹고 이제 디저트 먹어봐야지. 디저트 먹어봐야지. 아니 5끼보다 더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자. 야, 입에 있는 거 좀 씻고 가자. 가자. 돌체? 저거를 돌체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네, 먹는 거 디저트. 그냥 달콤한 디저트를, 디저트들을 총칭해서 돌체라고 하는 돌체. 아, 배불러. 배만 불른 것이 아니문이다. 맥주를 한 잔 마셨더니 나폴리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취한 줄 알 수도 있어. 어, 혜림아,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돌체. 아, 달달이 가자. 아, 달달이야, 또 달달이. 달달이. 꽃다발. 꽃다발. 달달이. 저 정도는 가셔야 돼. 그거는 아예 빵이네. 아, 여기가 빵이나 여기서 먹고 나는 거? 아, 야외에서 먹으면 진짜. 근데 야외에서 먹으면 여기는 자리가 더 비싸다며. 아, 진짜? 어, 여기서 그냥 아에서 먹고 가면은 뭐 한 2유로 먹는데 테이블 할 자리에 앉아서 먹고 가면 5유로 테이블이라고 들었어. 아,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자. 그럴까? 그러자. 자리세가 자리세가 있구나. 자리세가 더 비싸네요. 비주얼 비주얼 좋은 걸로. 맞아. 아, 이거 뭐냐? 절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목소리는 부드러운 그 손길은 따사로운. 어머, 와, 저 커피 한 잔이면은 빵 한 100개는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진짜 저렇게 맛있는 커피 처음 먹어. 저 커피 정말 좋아하는데. 저 무슨 맛이에요? 아, 이거 뭐야. 와, 얘 이거 완전 부드러워. 내 스타일이야.
헤이즐넛 초콜릿을 그대로 녹여갖고 커피향을 살짝 섞어갖고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에 그니까 그래서 이 누촐라는 꼭 이 감브리누스염을 꼭 먹어보라고 하는 커피 중에 하나 아 진짜? 굉장히 많이 블로그에 나와있어 따뜻해 얘는 뭐예요? 스트라파짜노. 저쪽에 거의 베스트 메뉴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마셔보고. 아니 이거 꼭 무슨 블랙홀 같아. 진짜로. 얘가 훨씬 더 좀 그 에스프레소 맛이 강하게 난다. 그치. 처음에는 커피향이 쭉 나다가 끝에 단맛이 딱 나.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는 우동이랑 핫바랑 이런 거 먹잖아요. 네. 거긴 정말 트럭 운전사 아저씨들이 내려서 맞아. 에스프레소를 마셔요. 맞아. 쿠키랑 딱 때리고 잠깐 얘기하다가 맞아. 담배 피고 다시 생활에 항상 있는 그러면 이제 진짜 맛있다. 너의 돌체도 먹어보자. 진짜 단단하네. 네, 진짜 단단하네. 이태리의 케이크 맛은 어떨까요? 어때? 먹어봐. 되게 맛있어. 어머, 그냥 안 달고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네. 어때? 찐해? 맛있다. 티라미수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돌체잖아. 티라미스라는 이 말이 나를 끌어당겨서 하늘로 올린다 라는 뜻이래. 그래서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돌체. 이거 진짜 대표적인 거래. 정말 그런 이름이 잘 적네. 나를 기분을 올려주지만 몸은 내려준다, 뚱뚱하게. 그렇지. 3kg를 찌웠지. 술 좋아하는 혼자 사는 남자들 있잖아요. 네. 저런 거 집에 냉장고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술 취하고 들어가. 다 먹으니까. 다음 날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좀 뜨거웠어. 잘 다 먹었어. 너라는 존재가 작게 느껴질 때 세상은 더 근데 진짜 여기는 계속 커피만 마셔도 너무 행복하겠다. 아, 멋있다. 야, 이렇게 그냥 계속 밥만 먹어도 좋다. 베스비오. 아, 너무 잘 먹으니까. 베스비오, 소렌토, 아말피, 이제 저기 돌면, 이제 뭐, 아말피엔도로 쭉. 저희가 아나카피. 그래도 밤에는 약간 항구 느낌이 나네요. 네. 예뻐요. 나폴리가 또 세계 3대 미양이라고 해요. 근데 또 먹어. 아, 그치, 맞아. 아, 뭐야, 우리 먹는 게 있어, 먹을 게. 뭐야? 큰일 났다. 이렇게 야외에서. 그니까. 여기 정말 최고예요. 네. 여기 또 어딥니까? 자, 서여사, 여기서는 뭘 먹어야 좋나요? 아, 여기. 그럼 그거 먹을까? 그게 되게 유명하던데? 먹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더 시켜도 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커 진짜 커 왜 우와 물소 젖으로 만든 빅 사이즈 진짜 모짜렐라. 맛있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해? 잘라가요. 진짜 맛있겠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모짜렐라 치즈는 물소가 아니라 젖소래요. 그래서 식감이 굉장히 달라. 손에 봐봐. 야, 나 처음 봤어. 야, 대박이다. 저거는 거의 두부 수준인데요. 네.
진짜 나 무슨 스테이크 써는 것 같아. 왜? 진짜 맛있어. 눈 커지나요? 눈 커져요? 진짜 맛있어. 우와! 아,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원래 모짜렐라 생치즈는 좀 흐물흐물하거든. 우와! 이거는 진짜 죽을 때 누구야 누구? 근데 너무 괜찮아. 이거 우유예요. 못 먹을 것 같아. 그치? 아, 나 진짜 맛있어. 어땠어? 너는 이탈리아 와서? 나 그랬잖아. 내가 이탈리아를 한 번도 안 와봤다면 평생 안 와보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사실 저는 여행을 좀 되게 무서워하는 타입이에요. 왜 저래? 여행이 저게 묘미야. 표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니야, 근데 여행은 무조건 다니는데. 네.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이 막 궁금해지지 않아? 어, 나 걱정돼. 나 이제 다음 여행 어떻게 해. 큰일 났어. 너 너무 처음부터 너무 예쁜 곳을 봐서 너무 완벽한 여행을 했지, 저? 오, 진짜. 아, 맞아. 다 생각난다. 네, 좋은 추억이네요, 둘이. 아, 좋았다. 진짜 매력있는 거 같은데. 아, 그니까 3대 미항이 호주 시드니하고 브라질 리우디지네이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폴리. 나폴리. 네. 나폴리.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해서 그냥 뭐 경치가 예뻐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크루즈 여객선 있죠. 그렇게 큰 여객선이 들어가도 입항할 수 있어요. 네, 입항할 수 있을 만큼 깊이가 돼야 하고 또 맞아. 이제 배가 들어갈 때 선실에서 항구를 바라봤을 때 이게 엄마 품에 안기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느낌, 포근한 와, 느낌이 반겨주는 들어야 느낌으로. 네. 아~ 있고 또 세 번째가 미항이니까. 1년 중에 300일 이상 파도의 높이가 1m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전하네. 진짜 막구나. 네. 여러분 울산 간절곶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아, 어쨌든 그 1인 리프트 탈 때 네. 굉장히 어, 진짜 좋아. 행복해하더라고요. 나만 잡아줬어! 아니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겠는데. 위험해 보이던데? 어, 그렇게 무섭진 않고요. 그걸 뭐 2인, 3인 이렇게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인으로 유지를 하는 건 올라가는 동안 뭐 핸드폰을 하고 옆 사람과 수다 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 그 경치 노하는 즐기고 좋다. 네. 아이라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네. 그죠? 아까 그리고 또 나폴리 갔을 때 피자 나왔어요. 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예요. 말을 그랬다. 근데 저는 약간 미국식 피자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나폴리 피자도 거기 매력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달라요. 미국식 피자랑. 네. 우리는 아까 형이랑 그냥 보면 VCR 보면서 얘기한 게 우리 한 8판 시켰는데 한 4개 몇 판 시켰는데 딱 멋있겠다. 나도 저도 한 적은 4판 시켰을 수 있어. 나도 하드 피자는. 저는 그 피자를 들고 그 맥주 탕에 들어가서 체코 맥주랑 이렇게 콜라보 콜라보 이렇게 체코 나폴리 콜라보 최고지. 그만 좀 빠져나오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직도 못 나왔어. 여기서 체코를 잊어버리셨을까 봐. 그 체코 여러분 절대 못 잊어. 경험해봐야 돼. 자, 대왕 모짜렐라 치즈. 아, 모짜렐라? 네. 그거 약간 탱탱한 거예요. 그거 공감한 거예요? 나는 아까 그 치즈 튀긴 거랑 요 모짜렐라 덩어리랑 한번 비교해봐서 먹고 싶어요. 아, 진짜? 비교가 불가. 제가 안 먹어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네. 어떤 질감이고 어, 약간 어떤 그런 건지. 저는 저 치즈를 딱 한 손에 쥐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과연 어떤 식감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저희는 정말 신선해요. 그 정말 그 우리도 신선해요. 그래. 저희는 떨었어요. 아니, 다리 시키는 거야? 나는
우리가 뭐 김치예요? 조리가 들어갔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지가 않네요. 아, 예를 들면 강릉에 가서 초당 두부를 먹는 거랑 우리가 진짜 맛있는 두부를 서울에서 먹는 거랑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럼. 자, 이제 두 분 이탈리아 남부를 여행했는데 베스트 원 하나 뽑아주시죠. 저는 일단 그 아까 보셨던 에메랄드 동굴. 아, 그 포지타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말피 코스트를 쭉 보트로 투어하는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게 그 해안도로를 차를 타고 위에서 바다를 보는 거랑 바다 쪽에서 그 절벽 위에 집들을 보는 거랑은 아예 다른 풍경이에요. 저는 그 보트 투어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가면 지갑이랑 모든 거를 보트에 슬쩍 내려놓고 미끄러지듯이 한번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무조건. 이규현 씨? 콜? 네. 콜? 저는 정장을 입더라도 거기는 꼭 들어가야 될 곳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을 잘못 디딘 척 하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4회에 걸친 진짜 장장 저 스탑오버 여행기. 너무 재밌었어. 자, 마지막 홍보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가서 이제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네, 어디가 저기 어디 이탈리아는 네. 나 보셨잖아요. 처음에 여행 가기 싫어하는 거 가셔야 돼요.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네. 무리수예요. 저기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나는 이탈리아 남부 여행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누구나 사랑에 빠지고 싶은 곳, 이탈리아 남부. 예. 여러분의 선택은? 선택은? 브롬브롬! 드디어 0점이 나오네. 넘을 수 있을까요? 0. 8, 9 정도가 나와요. 끝자리가 0 0 8 자, 8이냐 7이냐 6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7이면 동점이야. 8 무조건 9는 넘어. 아이고 두 화이트. 진짜 어떻게 이겼어? 네. 뭐 깨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우승 소감이요? 네, 일단 뭐 저희가 한 거라곤 정말 그냥 프라하를 즐기고 왔을 뿐인데 아, 네. 네. 아 여유! 그 체코 프라하라는 곳이 얼마나 싶다. 대단한 곳인지 네.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죠? 저희가 느낀 거 꼭 가셔서 정말 몸으로 그리고 눈으로 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비행기 티켓 하나로 두 개국을 갈 수 있는 4주간의 특집이었는데 두바이 런던 편에서는 두바이가 승리를 했고요. 프라하랑 이탈리아에서는 프라하가 승리했습니다. 아주 사이좋게 1-1 결과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야, 근데 너무 매력 있는 네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자,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진화된 여행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떠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N가지 꿀팁 배틀트립 여행자를 위해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토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행을 통해 배워가는 모든 이야기 세상이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트립! 쫙 되면서 오 좋다. 우리의 이번 힐링 여행은 먹방. 우와 내리민의 산수는 천하 제일이다. 우와.